놀라지 마세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핫하게 입은 이유는 룩에서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바로 휴가철에서 입으실 수 있는 룩을 오늘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조금 준비한 휴가 룩은 데일리인 듯 아닌 듯 이런 느낌으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오빠가 중간중간 한번 투입이 돼가지고 커플끼리 어떻게 맞춰 입으시면 좋은지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보여드려 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첫 번째 휴가 룩부터 소개를 할게요. 짜잔. 자, 이렇게 튜브탑 스트라이프에다가 청바지 데님을 입어봤거든요. 이 데님은 사실 사계절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데님인데 이 위에다가 이렇게 빨간 스트라이프 튜브탑을 딱 입었더니 휴가철 느낌이 확 나죠. 스트라이프에서 느껴지시다시피 약간 마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마린 룩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요새는 사실 아예 어깨를 드러내는 그런 스타일들을 많이 입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하의까지 짧아 보이면 조금 과한 느낌이 들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청바지를 입었더니 여기에만 딱 포인트가 돼서 그렇게 좀 과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아이 엄마분들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과감하시네요. 지금 신발도 스트라이프하고 맞춰봤거든요. 아예 솔리드 레드였으면 빨간색 신발 안 신습니다. 왜냐면 그건 깔맞춤이 되니까, 그쵸? 양기님이 그때 패션 강의할 때 깔맞춤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네. 그리고 가방은 또 이렇게 데님백. 예쁘지 않나요? 데님백을 같이 매치했더니 한층 더 좀 상큼한 룩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근데 데님이었나? 소재는 린넨이에요. 그죠? 린넨 소재인데 컬러가 약간 이런 인디고 컬러여가지고 마치 데님인 것 같은 그런 느낌. 또 여름에 이런 체인백 들어주면 엣지 있거든요. 이렇게 딱 입고 나가서 시선 딱 받으면 남편도 약간 긴장시키고 이런 느낌. 다음 특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짜잔, 여러분, 이번에는 두 번째 룩이에요. 레인부츠를 한번 신어봤어요. 왜냐면 요새 레인부츠를 정말 많이 신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레인부츠를 활용한 그런 룩을 한번 또 연출을 해봤어요, 여러분. 휴가 갔을 때 레인부츠를 신어도 어딘가 모르게 세련돼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게 연출을 또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밖에 입은 건 린넨 자켓이에요, 여러분. 베이지톤, 톤온톤의 이런 코디를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이 린넨 자켓은 여러분 뒤가 이렇게 됐어요. 잘 감기나요? 답답해 보이지 않고 시원합니다. 뭔가 일반적인 자켓과는 다른 한끗 엣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밖에서 조금 햇빛을 가리는 용으로 쓰셔도 좋고 실내에 들어갔을 때 에어컨 바람 때문에 춥긴 춥거든요, 여러분. 안에는 이런 브라운 톤의 니트 슬리브리스를 입어가지고 단아한 듯하면서 세련된 느낌으로 입어봤고 이 하의는 같은 린넨으로 입었어요. 이렇게 린넨 쇼츠에 가죽 벨트를 했더니 고급진 룩이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입고 회사를 가도 괜찮지 않나요, 남기님? 어때요? 괜찮죠? 그쵸? 비 오는 날 약간 좀 가죽 가방은 부담스럽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캔버스백 이렇게 캔버스백을 이렇게 딱 매치를 해주시면 예쁘죠? 그리고 이 부츠가 여러분 블랙이 아니라 찐 카키색이에요. 그래서 이 룩하고 정말 잘 어울리죠. 시원해 보이고 예쁩니다. 여기에서 커플로 또 어떻게 세련되게 맞춰 입으면 좋은지 남기님을 한번 투입시켜 볼게요. 자, 남기님 나와주세요. 나와봤습니다. 짜잔. 자, 저는 오빠가 이거 무슨 모자지? 파나마햇이라고 많이 합니다. 파나마햇을 쓸 때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또 일진 이런, 모자죠? 또 이런 모자를 소화할 수 있는 남자가 많지 않아요. 여름에 근데 이런 모자가 정말 시원하고 가볍고 햇빛도 잘 가려져 너무 좋아서 저는 진짜 좋아하는데 정말 호불호가 좀 심한 거 같아요. 호불호 심하지. 이거는 정말 극혐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잘만 활용하시면 네, 정말 활용도도 높고요. 또 비 오는 날이라고 하길래 보트슈즈, 백슈즈라고도 하는데 이게 원래 요트에서 신는 신발이거든요. 미끄러지지 않고 가판이 긁히지 않게 만든 신발인데 방수도 잘 돼요. 그래서 비 올 때는 요거 신으시면 비 오는 날 남자분들 레인부츠를 신기도 좀 그렇고 휴양지 가면 드레스코드가 있는 곳들이 있어요. 자켓을 뭐 입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카라가 달린 뭐 셔츠를 입어야 된다거나 그런 데에는 분명히 슬리퍼 종류는 안 되거든요. 여름 신발 중에 가장 편하게 많이 매치할 수 있는 게 요 백슈즈, 보트슈즈. 저는 린넨 바지랑 린넨 셔츠 입었고요.
이거는 린넨 아니지만 물이 조금 잘 털리는 재질. 통기성이 엄청 좋은. 비쳐요, 여러분. 비친 게 보이시죠? 이거는 모헤어가 섞인 건데 모헤어가 섞여서 고가인데 다은이가 사줬습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은 휴가 갈 때 사실 옷 많이 챙겨야 하는 거 귀찮으시잖아요. 자켓은 여름 네이비 자켓 하나만 챙겨 가시면 되고 바에 뭐 술 한잔 하러 갈 수도 있고 데이트하러 가실 때는 티셔츠보다는 린넨 셔츠. 맞아. 꼭 자켓 안 입을 때는 꺼내 입으시면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네이비 자켓을 입음으로써 비슷한 듯 다른 듯. 다른 듯. 그러면서 맞춘 느낌은 또 확 들면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두 번째 룩을 또 커플 룩으로 보여드려 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룩을 준비해봤어요. 저는 여름에 이런 멋스러운 통바지 입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통이 넓은 와이드 팬츠예요. 치마 같아요? 약간 말리자 보면 스커트 같기도 한 그런 팬츠인데요. 통바지라 굉장히 시원해요. 웬만한 반바지보다 시원할걸요, 여러분?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면 소재예요. 지금도 살에 닿을 때마다 굉장히 시원합니다. 근데 이런 팬츠를 입으실 때 주의점은 기장을 최대한 길게. 그래야 멋스럽거든요. 이 밑에가 와이드하니까 상의는 약간 요런 딱 붙는 슬리브리스를 딱 입어주시면 엣지잖아요. 아깝죠? 엣지 타령을 느끼하네요, 여러분. 이 컬러가 되게 포인트가 되는 그런 라벤더 컬러지만 그렇다고 너무 부담스럽지도 않은 컬러여서 적당한 포인트를 주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화사한 포인트를 라벤더 컬러로 딱 준 다음에 이 가방 어때요, 여러분? 플라워 패턴의 캔버스 소재 백이에요. 이건 언제 샀는지 모르겠고 지금 핏도 안 됐네요, 여러분. 언젠가 한번 들어와야지 하고 샀던 백인데 오늘 처음 드네요. 이렇게 되니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캔버스 소재 백은 여름에 참 들기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가방 없이 이렇게만 보면 포멀을 할 수 있는 그런 룩에 체인백을 멋있게 들면 커리어우먼 느낌이 들 것 같고 귀여운 듯 화려한 미니백을 딱 들었더니 이걸로 인해서 가벼워 보이죠? 휴양지에 어울리는 룩이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룩이라 하더라도 가방을 또 뭘 드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또 싹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 슈즈는 화이트 샌들을 신었더니 화사하네요. 화사하죠, 여러분? 이런 느낌도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자, 이번에는 레몬피스를 입어봤어요. 제가 사실 레몬피스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편한데 갇혀 입은 듯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제 편한 옷인지 몰라. 입기도 너무 편하고 입었을 때도 정말 가볍고 활동성 너무 용이하고. 그래서 저는 레몬피스가 뭐 유행하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테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너무 좋아해서 이거는 제가 제작을 했던 옷이거든요. 마실 나갈 때도 이렇게 좀 입고 나가시고 휴가철에 갈 때도 바닷가에서 이만한 옷이 없어요, 여러분. 구김이 안 가는 소재라서 이런 또 레몬피스의 대부분의 원단의 특징이 구김이 안 가요. 막 똘똘 말아서 그냥 가방에 넣고 힐러에 똘똘 말아서 가져가셔도 구김이 절대 없고 은근히 체형을 보완해주는 그런 옷이에요. 정말 잘 입으실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레몬피스를 조금 강추드립니다. 꼭 제가 제작한 거 아니어도 이건 어차피 작년에 제작한 거여서 올해 제작한 것도 있어요. 가방은 이렇게 드래곤 디퓨전 위빙이라 시원해 보이고 좋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것도 커플룩을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여러분. 아까 남규 오빠가 그랬잖아요. 네이비 자켓 하나만 구매하시라고. 하나만 챙겨가세요. 귀찮으시잖아요. 네. 그랬을 때 좀 안에는 바꿔줘야 되니까 이게 잘 보면 이 패턴이 그린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규 오빠도 이 그린의 느낌을 살려서 상의를 그린으로 입고 베이지가 그린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조합이잖아요. 세련되면서 정말 잘 어울리는 조합이에요. 이 가방도 살짝 그린. 이번 저희 커플룩의 테마는 그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 하나만 똑같지 않더라도 톤만 맞춰서 입어도 약간 커플룩 느낌이 나니까. 솔직히 이거는 언뜻 보면은 맞춰 입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묘하게 어울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챙겨가면 편한 게 카라티. 니트 조직으로 된 카라티거든요. 니트 조직이지만 린넨이나 뭐 린넨 코튼 이런 게 다 섞여 있는 원단이라 엄청 시원합니다. 신발은 요게도 초록색 포인트가 있네. 여기도 초록색 포인트 있어. 참 남기님 신발 여러분 재밌는 신발이 많아요. 다은이 샌들에도 은근히 노끈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이거 신발 예뻐요, 여러분. 이 느낌. 그래서 이런 디테일도 맞췄다는 거. 이게 바로 에스파드류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추가 룩을 또 완성해봤습니다. 남은 룩으로 가보시죠.
마지막 룩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니트 소재의 롱 원피스예요, 여러분. 여름에 적합한 니트 소재들이 있어요. 가까이서 보면 구멍이 송송송송 거의 뚫려 있어가지고 네. 시원해 보이긴 합니다. 네. 가까이서 보면 정말 은근히 과감하거든요. 정말 휴가지에 어울리는 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휴양지에서는 뭐 충분히 과감하게 입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아해 보이는 거. 저는 또 우아한 룩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니트 소재 롱 원피스를 입었더니 너무 예쁘고 이런 스타일은 파리 예쁜 언니들이 또 이런 느낌으로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파리징. 그래서 이 니트 소재 원피스에다가 약간 이런 플라워 프린트의 빅백 이 가방도 여러분 캔버스 소재여서 자수가 그냥 아주 예술이네요. 파리어하죠 여러분. 파리어. 은근히 포인트가 되면서 쿠바 해변을 거니는 그런 여기가 약간 쿠바 해변인 것 같지 않나요? 이런 느낌에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켓 짜잔! 오. 어때? 괜찮아? 완전 괜찮아. 원피스에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자켓을 딱 매치했더니 또 자켓이 또 다른 느낌입니다. 그쵸? 응. 이렇게 입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났다가 이렇게 슬쩍 이렇게 딱 벗으면 왜 누구 만나는데 이렇게 벗어? 약간 이런 왜죠? 약간 이런 느낌. 장모님이 이거 보시면 또 난리 아니에요. 유니크하면서도 세련된 느낌 소개해드려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7월에 어울리는 휴가룩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뭐 엄청나게 거창하게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최근에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입었었지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한 거거든요. 이 바닥에서 신발을 신고 그런 콘텐츠를 준비해봤는데 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두 개를 가져가자니. 이런 콘텐츠 마음에 드셨으면 여러분 저희가 또 다음에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또 바라시는 게 있으시면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오빠 이따가 저기 뭐야 레스토랑에서 만나. 오빠 네토지? 나 203호. 저거 헌팅당한 거 같아. 203호래요.